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이 지난 교회협 총무 인선 과정에서 겪었던 내홍에 대해 서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습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23일 교회협의 제63회 정기실행위원회의 개회에 앞서 황용대 교회협 회장은 매끄럽지 못한 총무 인선 과정에서 통합 측에 상처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예장통합 손다릭 증경총회장은 지난 사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교회협과의 관계 회복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이날 실행위에서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 등을 결의했으며 다음 달 9일 열리는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에 참여 여부는 화해통일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